자,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이인보 형제님이 인도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되어서 홍대 세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교회 등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지는 이제 겨우 6개월 정도입니다. 이번 고성 선교회에 참여를 하였으나 활동한 시간이 고작 만 24시간에 지나지 않아서 2박 3일 내내 수고하신 여러 성도분들 앞에서 이 선교 활동에 대한 간증한다는 것이 자격이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 동안의 선교 활동에 참여한 것도 주님의 뜻이요. 이 자리에 있어서 간증하는 것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활동에서 보고 느낀 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선교에 다녀오신 몇몇 형제자매분들의 열성적인 권유와 박용진 목사님의 권면으로 저도 가족 전부가 고성 선교에 참여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으나 와이프와 애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와 애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교회에 친한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낯선 곳에 가족 전체가 가서 봉사하고 고생하자고 하니 와이프 입장에선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것이겠지요. 숙소를 좀 좋은 곳으로 예약해두고 가족 여행의 느낌으로 가자고 설득해보라는 박용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약한 곳이 알고 보니 강원도 고성 쪽의 펜션이었습니다. 예, 알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남 고성임을 하고 나고 나서야 펜션 취소하고 또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저 와이프의 거절은 꺾일 줄 모르고 완강하였으며 때문에 애초에 저 혼자라도 가겠다는 마음까지 흩어져서 좌고우면하고 있는 찰나에 지난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철퇴 같은 주님의 뜻이 느껴져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이준우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루 동안도 선교에 참석할 수 있나 목사님, 물론입니다 성도님, 여기 이름 적으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마치자마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섯 걸음이나 떼었을까 제가 등록한 것을 알고서 나타나신 듯 권미경 강사님이 대뜸 물었습니다. 집사님 등록하셨어요? 예, 했는데 전 금요일 하루만 참여합니다. 그럼 저희 주에서 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머리 쓰는 거 말고 몸 쓰는 거 좋아합니다. 주방이 비어있는데 주방 좀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다가 예전에 음식점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있는지라 권미경 강사님이 그런 제 과거를 아는 사람처럼 주방 일을 맡기며 놀라웠습니다. 이후에 와이프에게 이것 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권미경 강사님이 나타나시고 나 음식 잘 만드는 거 아는 것처럼 주방 일 맡기셨잖아요. 다 주님 뜻입니다. 와이프는 권미경 강사님이 제가 등록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쫓아온 것이라고 했지만 예, 후에 선교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그냥 저에게 말을 건 것이지 미리 지켜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선교팀 방에 조인되고 나서 또 신기한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제 직업이 그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이 강의를 맨날 자주 하는지라 지방이나 강의 시설이 낙후한 곳을 가면 이 마이크 시설이 안 된 곳이 참 많은데 이런 곳에 육성으로 이 장시간 강의를 하면 굉장히 목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예, 성능 좋은 마이크와 스피커 시스템을 늘 찾던 차에 그 지난주였죠. 코스트코에 가서 기가 막힌 그것을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발견하고 딱 구매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8월 1일 화요일 선교팀 단톡방에서 권미경 사님이 선교지에서 공연을 해야 하니 음원틀 스피커와 음원이 필요하다고 톡을 올리셨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제가 이 스피커와 마이크는 여기에 쓰라고 주님이 정해주신 거구나 하는 마음이 울림이 왔습니다. 물론 요번에 그 시스템을 가져가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물질도 진짜 정확히 필요하신 만큼 쓰시는구나. 목요일 오전에 이제 있었던 비즈니스 일정을 마치고 저는 이제 목요일 오후 7시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슷한 일정으로 선교에 참석하는데 내려가는 교통편을 고민하는 두 자매님, 그 심지은 자매님과 이수빈 자매님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운전을 하니 4시간의 운전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으며 두 분을 이제 그 읍내에 있는 숙소에 내려드린 것이 목요일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두 자매님을 내려드리고 본부교회로 오니 밤에 불은 다 꺼져 있고 남자 숙소가 도무지 어딘지 찰 수가 없어서 헤매다가 안 되겠다 찜질방이라고 가자. 그래서 공룡해수 찜질방이라는 곳을 찾아갔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20분간 운전을 갔더니 가보니 폐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야 안 되겠다 일단은 밥이라도 왜냐하면 계속 굶고서 내려갔으니까 밥이라도 먹자. 그래도 편의점을 찾아갔더니 또 폐업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 오늘 이게 아주 크게 고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본부교회 근처로 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날씨는 더운데 창문은 못 열고 창문 열으면 모기가 막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자는 듯만 해도 고생하며 하다가 4시 20분에 상문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서 좀 정신을 정돈하고 5시부터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뭐 컨디션이 최악이었죠.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의 울림이 이제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던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위로를 주시라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드디어 이제 장충교회를 갔습니다. 예, 권미경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삼계탕 60인분입니다. 예, 그 순간 오늘 죽었구나. 예, 오늘 당 60마리 죽었구나. 예, 진짜야. 자, 죽었구나. 오늘 사망이다. 그런데 갔더니 거의 권사님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진짜 놀랬습니다. 갔더니 권사님들이 도와주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이제 그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게 되는 제가 놀라운 것을 사실 봤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아마 주님께서 이 말을 좀 꼭 해라고 저한테 시키신 것 같은데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어린애나 노인이나 다 나름의 역할이 있었고 아무도 소외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대로 거기에 또 심지어는 그쪽에 계신 노인분들도 다 나름의 다 역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가 그 경로당이 되게 넓은 공간이었는데 에어컨은 하나 있었고 선풍기 두 개였었는데 전압이 불안해서 계속 꺼졌다 켜졌다 굉장히 덥고 수덥지간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도 정말 찡그리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아이들이 제가 신기했던 게 원래 그런 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게 진짜 놀라웠죠. 왜냐하면 돈 벌자고 왔었어도 분명히 와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 세 번째는 그 간사님도 물론 좀 이렇게 순서는 정해주셨지만 역할을 정해준 바는 없는데 역할을 정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하나의 유기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굴러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슬그머니 저걸 빠져나가시면 다른 분이 또 가서 그걸 해요.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 저는 왜냐하면 그 음악 시스템을 하면서 전체를 계속 봤었는데 아 이게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젠가 말씀해서 본 것 같아가지고 집에 나중에 돌아와서 어제 말씀을 찾아보니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그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설거지, 본부교회에서 이제 설거지 봉사하는데 또 하필은 또 제가 제일 힘든 자리에 또 이렇게 또 갔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설거지 팀 같이 하신 분 아시겠지만 역할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다 알아서 일을 하고 처음엔 분명히 미숙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설거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더 일을 더 잘해요. 진짜예요. 놀라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설거지 공장에 일하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되는데 야 진짜 이게 능숙하게 일하는 데다 찡그리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정확히 하루를 내가 하루를 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9시에 넘어서 이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물론 사실 되게 졸려웠죠. 그래서 자다 말다 휴게소 쉬어가면서 아침에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깨우친 바는 아 선교가 진짜 은혜구나. 이건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 이건 어떠한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면 못하는 거구나. 두 번째는 선교를 가니까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구별이 되니까. 선교를 가니까 아 이거 거룩해지는구나. 그리고 거룩해지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그랬죠. 왜 선교 가야 되냐? 주님이래 왜 나서야 되냐? 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이랬죠. 기업이나 장사, 저는 이제 강사니까 청중을 만족시켜야 되고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을 만족시켜야지 또 주님께 우리가 맨날 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탄하게 하심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자라나고 성숙하여 믿음의 거인으로 세우심이 주님 뜻이구나. 특히 주님의 자녀가 요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얼마나 유능해지고 강력해지는지 제가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해보는 것이 실천이 답인 것인데 이 실천을 통해서 마음 생각과 마음이 트이고 몸이 트이고 시야가 바뀌고 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제가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다시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천하는 것 백견이 불여일행이다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봉사활동하자는데 같이 가져가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주님 일인데 나는 왜 망설이고 가기 싫었는가. 응?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시대인데 나는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있는가. 365일 내복은 절절하게 구하면서 맨날 새벽 예배 맨날 나와서 주님 복주세요 복주세요 맨날 구하면서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루라도 하길 내가 피했는가. 진짜 반성하게 됐습니다. 먹방이나 여행 유튜브도 재밌지만 간접체험은 거기서 거기까지인데 이름난 맛집 가서 구경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우리 홍대세교회 보면 밥이 참 맛있는데 진짜 참맛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알게 된 게 이 선교에 동참함이 있지 않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 다음 선교회는 저처럼 단 하루라도 꼭 참여하시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신 놀라운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저기 있는 저희 가족들 다음에 꼭 다음 선교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권미경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충교회 팀 정말 감사했고 다음께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큰 형님 전병훈 목사님 짱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에 주님으로 영감 받으십시오. 아멘.